사이즈는 9cm, 조그만 거에서부터 15cm까지 큰 것까지 있습니다. 제일 흔한 게 13cm. 안녕하세요. 조 박사의 피싱 랩입니다. 오늘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루어 메이커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GL공방이라는 곳인데요. 일본 메이커로 조그마한 개인 메이커입니다. 국내에서는 아마 아는 분만 아는 그런 메이커가 될 거예요. 일본에서는 과거 굉장히 잘 나가는 고급 루어를 만들어 왔어요. 지금도 뭐 그렇습니다만은. 국내에서의 GL공방은 그 일부, 진짜 극히 일부 분들만 좀 알고 계실 거예요. 그 한때 그 GL공방에서 나온 이렇게 생긴 300g짜리 굉장히 롱 지그입니다만 이 지그가 특히 그 부시리, 방어, 지깅에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지금도 잘 낚입니다. 특히 수심 깊은 마라도 앞에서 이 낚시인들보다는 현지에서 조업에 이걸 사용하는 어부들이 엄청나게 사용을 많이 한 적도 있어요. GL공방 루어의 특징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실용적이다. 또 실제로 잘 낚이는 루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화려하고 실제 같은 일본제 루어가 많잖아요. 뭐 일본제 루어가 거의 그렇습니다만 그 중에서 이상하게도 마치 미국제 루어 같이 일제 루어인데도 불구하고 겉모습이 그냥 수수해요. 사람 눈을 끌지를 않습니다. 화려하고 실제 같고 그런 디테일이 아주 멋진 루어 안에서 전혀 눈에 띄지가 않는 그런 루어예요. 사람을 낚는 루어가 아니라 실전적인 루어를 만들고 있습니다. GL공방은. GL공방의 홈페이지 굉장히 간단합니다만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상단에 이렇게 몇 줄의 글이 써 있어요. 대물을 효과적으로 낚고 싶다. 기존의 루어는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루어 낚시광. 그런 그들의 만족을 모르는 요구에 GL공방은 낚이는 또 사용할 만한 물건을 창조한다는 것을 목표로 타협 없이 도전을 계속한다. 라는 그런 써놓았습니다. GL공방의 창업은 1994년 7월이라고 들었습니다. 위치는 일본의 남부지방이죠. 큐슈지방 사가현 구르메시라는 시골 도시에 위치합니다. 구르메시 그러면 여담입니다만 여기가 일본 라면 그중에서 그 돈코츠 라면이라고 있잖아요. 돼지뼈, 돼지 사골로 만드는 그 라면의 발상지예요. 뭐 후쿠오카의 유명한 이름 그런 돈코츠 라면이 있습니다. 원래 후쿠오카가 아니고 조금 더 떨어져 있는 시골인 구르메시에서 아마 오래전에 그 화교들이 아마 만들기 시작을 했나 봐요. 그래서 구르메 라면 그러면 돈코츠 라면도 그 돼지 냄새가 좀 납니다만 구르메 라면은 아주 지독해요. 그래서 이건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합니다. 각설하고 GL공방의 사장인 사나오 사다오 씨하고는 저는 오랜 친분이 있는 친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 같이 자주 어울리곤 했어요. 제가 일본으로 가기도 하고 사나오가 일본에서 한국으로 오기도 하고 또 제 3국으로 같이 어울려서 호주로, 몽골로, 또 오만으로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곤 했습니다. 듣기로는 이 사람이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루어를 만들고 싶다는 그런 생각으로 요주리에 입사를 했었다고 그래요. 1980년대, 90년대 일본 최고 루어 메이커로 그러면은 요주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신개발 루어의 산실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지금도 요주리 듀엘 이쪽에서는 신기하고 저렴하고 잘 낚이는 루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스타일을 초창기부터 했었기 때문에 뭐 당시에는 루어 디자이너가 필요한 회사가 요주리 정도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랬을 거예요.
과거에 요주리를 거친 루어 디자이너들이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브랜드로 흩어져서 자기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큰 메이커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유명한 루어들을 창조해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산호씨의 당시의 작품, 젊었을 때 요주리의 작품, 그러면 루어 낚시 굉장히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아마 90년대 국내에도 좀 수입이 됐던 핀즈 미노라고 얇고 조그만 플라스틱 사출 루어입니다만 그런 게 있고, 또 엘 미노라고 해서 도톰하고 립이 이렇게 따로 부착이 돼 있는 루어들이 꽤 인기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지일공방의 지금 사장인 산호의 작품입니다. 요주리를 퇴사하고 동료와 같이 동업을 해서 이제 창업을 하는데, GL이란 뜻은 가라지 루어란 뜻이래요. 그러니까 차고에서 소규모로 공방을 만들어서 루어를 만든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개인 소규모 창업이죠. 그 동료는 그 뭐 이름을 밝히기는 뭐 합니다만은 그 당시부터 그 지역에서 일본 낚시계에서 굉장히 알려진 사람이에요. 유명한 낚시인입니다. 그 사람이 GL공방의 간판이 됐었죠. 실질적인 오너는 산호인데, 산호는 뒤에서 열심히 루어를 만들기만 하고 광고나 그런 거는 그 동료가 앞에 나서 있었습니다. 결국 그 동료는 자기 자신이 또 따로 회사를 나가서 독립을 해서 다른 회사를 만들고, 산호는 혼자서 계속 지금도 뚝딱뚝딱 혼자서 GL공방 운영하고 루어 제작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GL공방의 루어는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가 있을 거예요. 지그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플러그 루어들이 있습니다. 플러그 루어 먼저 말씀드려보면, 가장 큰 특징은 플라스틱 사출 루어가 아니에요. 초창기부터 특수한 우레탄 폼을 사용해서 속이 꽉 차 있는, 보디 속이 꽉 차 있는 그런 루어를 만들었어요. 마치 우드, 목재, 나무로 만든 루어 같이 속이 꽉 차 있어서 마치 액션도 우드 플러그 같아요. 예민하게 잘 움직입니다. 여러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요 미노예요. 쓰루 미노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미노인데, 이게 일본의 그 90년대부터 불붙은 넙치농어 낚시. 일단 큐슈라는 자체가, 그 남부지방이 지역 전체가 넙치농어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려도 될 만한 그런 최고의 낚시터거든요. 그 지방 자체가 우리 고장 루어가 된 거예요. 그리고 잘 낚이고 액션도 좋으니까 농어 낚시용 최고급 루어로 선택되던 게 바로 쓰루 미노입니다. 종류는 이렇게 플로팅도 있고 많이 갖고 있습니다만, 이게 슬로우 시킹, 매그넘 모델이라고 해서 슬로우 시킹도 있고, 사이즈는 9cm, 조그만 거에서부터 15cm까지 큰 것까지 있습니다. 제일 흔한 게 13cm, 11cm 정도 되는 게 제일 흔해요. 저도 이 루어로 별의별 거 다 낚았습니다. 농어는 물론이고 타이맨도 낚고 바라만디도 낚고 팍푸안베스 스포테일도 낚고, 뭐 이 루어로 재미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산호가 개인적으로 쏘가리 낚시를 좋아해서 이 쯔루미노 7cm짜리의 이런 쏘가리 칼라로 기념으로 만들어 준 적이 있어요. 이거는 아는 분들이나 기념으로 여기저기 좀 나눠드리고는 하고, 한 서너 개 남은 건 제가 갖고 있습니다. 이 뚜루미노 이후에도 여러 가지 미노가 있어요. 또 조그만 5cm짜리 트라이드 미노라는 것도 출시를 했었는데 3,000원 엄청 낚았습니다. 요게 이것들이 과거에 나왔던 트라이드 미노래요. 루어가 부서질 때까지 사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 3,000원가 엄청나게 잘 잡혔거든요. 역시 90년대에 GT 낚시 붐을 타고, 일본에서 붐을 타고 잘 낚인다고 소문이 났던 게 또 이 쯔루팝이라는, 이 개구리처럼 생긴 눈이 툭 튀어나와 있는 이 포퍼입니다. 저도 초창기에는 이 GT 이걸로 낚곤 했습니다. 포핑이 잘 돼요.
사용하기 쉽습니다. 다음에 부처라는 루어가 있어요. 또 이렇게 생긴 건 평범합니다. 이 두 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스틱 베이트인데요. 이게, 이거는 예전 1990년대에 나온 게 아니라 10년 전쯤 나왔나? 이게 GL공방의 최신형 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이제 시대의 유행에 맞춰서 만든 루어인데, 그때 일본에 이제 참치 낚시 붐이 막 벌어질 때예요. 특히 큐슈 지방에서는 북부 쓰시마 대마도하고 일본 후쿠오카 사이의 현해탄에 그게 그 참다랑어 길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캐스팅으로 그 참다랑어를 노릴 때 참치를 노릴 때 사용하는 루어로 개발한 겁니다. 두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이건 스플래시라고 수면 활주 시키는 루어입니다. 요거는 수면 바로 아래, 수면 직하를 이렇게 S자로 움직이게 하는 루어예요. 생김새는 이렇게 좀 싸구려틱하고 사람 이목을 끌기에는 좀 모자라는 그런 색상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잘 낚여요. 이상하게. 저는 요 군아웃이라는 요 수면 아래를 움직이는 요 루어로 제주도 마라도 앞에서 꾀절입을 낚은 적이 있어요. 사용해보면 진가가 발휘가 됩니다. 이상하게 캐스팅이 잘 돼요. 가벼운데. 비거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루어들이 전혀 입질이 없을 때 이 루어를 사용을 하면 고기가 낚여요. 요 스플래시 모델은 작년? 금년 초까지, 재작년부터였나? 왕돌초 출조하시는 경북 지역 그 부시리 낚시인들 사이에서 없어서 못 팔 정도였어요. 다음은 지그를 말씀드릴게요. 지그는 아주 과거에부터 해가지고 오리지널 모델이 많이 있습니다. 버티칼 지그, 롱 버티칼 지그, 롱 버티칼 2 지그, 뭐, 이게 롱 버티칼 2인데 이게 단면이 삼각형입니다. 이런 지그들을 많이 발표를 하고 지금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LV2라는 이 지그는 그 전동릴로 마라도 아파다에서 부시리 방어 조업하시는 분들이 대량으로 주문을 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실은 이거를 그래서 틀을 떠서 자기네들이 만들어 보려고 하고 중국제 비슷한 것도 있고 그럽니다만 액션이 다르다고 그러죠. 중국제 카피품하고는 확실하게 수중 액션에서 차이가 나고 또 조과의 차이가 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GL공방은 코팅 기술이 노하우가 쌓여 있어서 그거를 흉내를 내지는 못하는 모양이에요. 그 코팅 기술 때문에 액션이 좀 많이 달라지는 모양입니다. GL공방 현재 GL공방은 이 오리지널 모델을 플러그든 지그든 오리지널 모델은 주문 생산만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회사 내에 재고가 남아있으면 그건 팔지만 왜 그러냐, 개인 공방이다 보니까 혼자서 이렇게 뚝딱뚝딱 만들다 보니까 대량으로 만들어서 재고를 만들어 놓고를 못해요. 주문 생산만 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소량 주문 뭐 10개 만들어주세요, 5개 만들어주세요, 뭐 그러면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만들어줍니다. 왜냐하면 자기 물건만 만들어서 경영을 운영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브랜드의 OEM 하느라고 바쁩니다. 오리지널 모델 생산보다는 다른 회사의 OEM 생산량이 많다 보니까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한 지그 모델들이 있습니다. 특히 힐러 지그 그러면은 1990년대 부시리 지깅 초창기 일본에 가장 효과적이고 좋은 그 지그다 그래서 롱 지그를 처음 개발한 힐러 지그 디자인은 그 키라라는 그 사람이 했지만은 이걸 생산을 하게 되면서부터 이 GL공방에서 OEM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힐러 지그 모델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전부 다 GL공방 제품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MC웍스라는 데도 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지그도 OEM으로 GL공방에서 만들고 있죠.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릅니다.
남의 거 만들어주느라고 산호는 바쁩니다. 물론 대량 생산은 못합니다. 일일이 다 손으로 혼자서 만들고 있으니까 알바생들 몇몇 고용을 해서. 지혜공방의 루어라는 게 이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자주 가던 일본 큐슈도 벌써 못 가본 지가 4년이 넘어갑니다. 이게 늙어가는 처지에 더 늦기 전에 친구 만나러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일본 후쿠오카로 가서 전철을 타고 구르메시로 가면 제법 큰 강가에 이 공방이 있습니다.